오늘은 우리의 전통주 맛 좋고 향기 좋고 몸에 좋은 우리 술 막걸리 송순주를 소개하겠습니다. 이양주를 담을 거고요. 그 첫 번째 밑술 담기 과정입니다. 소나무는 잎이나 뿌리, 솔방울 등 다양하게 이용한 성엽주, 송순주, 송절주 등 술이 있고 동의보감 속에는 치료를 위한 송엽주, 송절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. 전통 솔잎은 둔잎이고요. 송순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 약 보름간 솔잎이 아직 돋지 않는 것을 사용합니다. 갈색으로 덮여있는 모엽을 제거하고 물에 담가 불순물과 송진을 뺀 다음 시루에 넣고 살짝 전에 그늘에 말려 사용합니다. 지금부터 귀합총서 재해석에 의한 밑술 담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밑술의 재료는 맵쌀, 누룩가루, 밀가루, 물입니다. 1. 맵쌀을 100번 씻듯이 깨끗이 씻어 2시간 불렸다가 30분 물 빼고 난 뒤에 가루냅니다. 2. 송순 몇 가닥을 넣어 물을 팔팔 끓여서 쌀가루에 조금씩 부어 잇반죽을 한다. 3. 잇반죽을 잘 개어 차게 식힌다. 식힌 범벅에 곱게 간 정량의 누룩가루와 밀가루를 섞어 고루 버무린다. 5. 술 항아리에 수제비를 떼듯 떼어넣고 덥지도 차지도 않는 곳에 25도씨에서 발효시킨다. 6. 하루에 한 번씩 저어준다. 7. 5 내지 7일 후 덧술을 만들어 붓는다. 5월 중순이라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발효 과정이 빠릅니다. 3일째가 되니 벌써 요구르트 모양이 되었습니다. 6일째에는 발효가 끝난 것처럼 기포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. 어우, 맛있는 술 냄새가 나는데요. 술이 거의 만들어졌습니다. 밑술이 완전히 발효되었습니다. 이제 덧술을 만들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. 단양주라면 이대로 숙성해서 마시면 되겠죠. 뽀얀 색상의 배지밀, 맛있는 요구르트 같습니다. 이제 덧술을 준비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다음 덧술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부탁드려요. 안녕!